안녕하세요. 벨리댄스 강사 예선입니다. 네, 오늘은 베이직 동작의 오미 예, 하고 안으로 이제 서클 돌리는 동작이 있어요. 예, 그 동작과 그리고 쉬미 이렇게 함께 하실 거예요. 예, 그럼 오미 먼저 하실 거예요. 자, 발간격. 자, 오미 할 때는 특히 제가 무릎을 보여야 돼서 치마를 잠깐 접어 올리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발 뒤꿈치는 살짝 떨어뜨려서 부채발 모양으로 서주실 거고요. 무릎 살짝 밴딩, 아랫배는 당겨서 예, 나의 등 쪽으로 붙는다는 생각으로 인 해주실 거고요. 가슴 들어 올리고 자, 이 상태로 예, 오미 같이 진행하실 거예요. 팔은 옆으로 벌려주셔도 좋지만 팔 올리는 게 불편하시면 뒤에 그냥 내려놓고 계셔도 되세요. 전 처음이니까 팔 벌려서 진행하실 거예요. 처음에 오른쪽 만 골반을 올려주실 거예요. 똑같아요. 그 동작. 오른쪽 올려준 다음에 배꼽 말아서 안쪽으로 인 왼쪽 바깥으로 예. 이 동작 같이 연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인 왼쪽 아웃 이제 이 부분 같이 연결해 주시면 서클이 입체적인 서클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얘를 오미라고 하고요. 반대 왼쪽 인 오른쪽 뒤에 왼쪽 인 오른 뒤에 해서 왼쪽 서클 돌려주시면 되세요. 자, 이 동작 음악 틀어놓고 같이 진행해 주실게요. 발 간격 조금 발 뒤꿈치 살짝 띄어서 서주실 거고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진행해 주실게요. 오미 같이 해보실게요. 무릎 살짝 구부려서 팔 벌려서 오른쪽 안쪽 왼쪽 뒤 오른 인 왼 뒤 서클로 연결해 주실게요. 팔은 뒤로 그냥 내려주셔도 되세요. 골반이 위아래가 움직이는 모습이 확실하게 보여야 돼요. 자, 이번에 왼쪽 같이 해보실게요. 왼쪽, 인, 오른, 뒤, 왼, 오른, 뒤. 이제 연결해 주실게요. 팔은 자연스럽게 밑에다 내려놓고 서클 입체적인 서클을 그려주시면 되세요. 오른쪽 반대편 해주시고 서클을 하니까 오미 서클 하니까 무릎이 계속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죠. 자, 왼쪽 무릎도 잘 확인해 주실 거예요. 올라가는 쪽 무릎을 펴고 내려가는 쪽 무릎은 굽히고 골반에 집중해서 해주실 거예요. 자, 오른쪽 자, 왼쪽 이런 오미서클은 작품에 많이 등장하니까 그리고 벨리의 기본 동작이니까 그거 알고 계시는 게 좋으세요. 왼쪽 자, 부드럽게 이어질 수 있게 힘줘서 근육의 힘
함께 해보셨습니다. 그 다음엔 쉬미. 슈미라고도 하고 쉬미라고도 하는데 벨리댄스의 꽃이라고 예, 할 정도로 거의 모든 안무에 쉬미는 꼭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쉬미도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오늘 할 거는 스트레이트 쉬미, 렉 쉬미, 그리고 힙 쉬미, 그리고 트위스트 쉬미 이렇게 세 가지 같이 해보실 거예요. 자, 먼저 스트레이트 쉬미는 다리를 허벅지 부분을 뒤로 계속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금을 뒤로 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 반복해서. 그러면 나의 배가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앞뒤로. 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렉 쉬미, 스트레이트 쉬미라고 하고요. 그다음 힙 쉬미는 처음에 리프팅 했던 동작, 예, 그 동작이 빨라지는 거예요. 이 동작 끊어서 갔었죠? 이 동작이 이제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반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무릎이 계속 바빠요. 무릎이 굽혔다 폈다 굽혔다 폈다 펴지면 골반도 같이 올라가죠? 예, 그 상태 힙심이 빨리 빠르게 하는 걸 힙심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발 뒤꿈치를 들고서 하게 되면 이거는 추추심이. 예, 이건 조금 난이도가 있죠. 예, 그리고 트위스트. 트위스트는 골반을 좌우로 왔다 갔다 빠르게.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심이. 이 심이는 잘들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예. 팔 올려서 팔은 최대한 움직이지 않게 해서 골반만 좌우로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쉼이 음악에 맞춰서 같이 해보실게요. 자, 먼저 스트레이트 먼저 준비해 주실 거예요. 자, 다리 계속 뒤로. 배가 계속 좌우로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계속 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빠르게. 자, 이번엔 힙심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더 빠르게. 골반 좌우로 왔다 갔다. 자, 다시 스트레이트 갈게요. 뒤에 마이크가 있어서 계속 소리가 나요. 스트레이트 빠르게. 힙심이 골반 위아래로 왔다 갔다. 무릎을 확인해 주세요. 최대한 위에는 움직이지 않게 트위스트. 자, 다시 한번 렉 쉬미, 스트레이트 쉬미 가실 거예요. 동작들이 빨라서 좀 힘들어요. 저 따라서 한 곡 맞춰가지고 하셨으면 아마 땀 많이 나셨을 겁니다. 그러면 베이직 오늘 세 가지, 아, 네 가지죠. 쉬미 세 가지에다가 처음에 오미 해서 네 가지 함께 해봤습니다. 처음에 했던 게 뭐죠? 오미?
오른쪽, 안쪽, 왼쪽, 밑에 해서 둥글게 원을 그리는 거. 반대편, 왼쪽, 안쪽, 오른, 뒤에 원 연결하시는 동작. 예, 그리고 심미는 세 가지, 스트레이트 심미, 그리고 힙 심미, 그리고 트위스트, 이렇게 세 가지 해봤고요. 기억나시죠? 자, 계속 뒤에 허벅지 뒤로 막 쳐주는 동작. 스트레이트, 다리를 계속 꼿꼿하게 서 있고 무릎을 굽히지 않고서 계속 치기 때문에 스트레이트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리고 힙 심미, 골반 위아래로 왔다 갔다. 그리고 트위스트는 좌우로 왔다 갔다 빠르게. 예, 해서 네 가지 동작 배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다른 베이직으로 또 만나보실게요. 예, 그러면 한 주 동안 예, 건강 유의하시고요.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예, 면역력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